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BJ 세아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유튜버 김강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함을 주장하던 BJ 세아가 여러 차례 자택에서 약을 투여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BJ 세아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세아가 작년부터 유튜버 김강패 등과 함께 자택에서 수차례 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해왔으며 그 정황을 확인한 후 구속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유튜버 김강패를 수사하던 경찰이 BJ 세아도 김강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포착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세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세아는 김강패의 구속 이후 자신의 방송 채널을 통해 과거에 약을 투약해 자수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어떠한 약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명백하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세아가 약을 재차 투약한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20일 세아를 구속한 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유튜버 김강패 역시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및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김강패와 세아 모두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약 투약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BJ 세아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 TV BJ로 활동해 왔으며 그의 애청자 수는 48만 7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 방송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사건이 알려지자 아프리카 TV는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세아의 방송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현재 해제일과 정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충격적이네. 명백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재판 에 넘겨졌네. 약 투약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BJ들이 공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은 지켜야죠. 팬으로서 아쉽긴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